스페셜 무대로 달려보겠습니다. 공은 아들이 부릅니다. 소금꽃. 달 길벗삼아 짙은 새벽길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세월강 건너다 이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가시밭 단방울 서러움에 꽃이 된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땀인 거냐? 땀. 네, 땀이잖아요. 소금꽃이라고 그걸 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와. 우리 아빠 옷에 진짜 많았는데. 새벽잠 눈 비비면 쌀이 문 열고 발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잘한다. 세월강 건너다 이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고독의 서러움에 꽃이 된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꽃. 이 정도면 무용 누나한테 줘야 돼요. 야, 훈이. 역시 훈이 잘한다. 자, 대한민국 아빠 가요제 이제 한우의 주인이 될 승리팀과 MVP 와우,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우승 상품 한우를 집에 가져갈 승리팀은요. 축하합니다. 5대 3으로 나래팀 승리! 나래팀 승리! 한우예요! 한우예요! 아버님! 한우입니다! 아이고! 한우입니다! 아이고! 최고점이 우리 팀에서 나왔거든요. 태진 씨 아버님이 복수도 성공하고 최고점도 기록하고 한우도 받고 1속 3조입니다. 아니 아버님 지금 기분 어떠세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볼까 지금. 머리 또 늘리세요. 어떤, 아 한국에 계시는 그 기간을 더 늘리신다고? 안 되나? 태진 씨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미국에 지금 그 이제 일부러 가셔야 된다고. 아니 네. 근데 그 한우를 같이 구워 먹으려면 연장을 해야죠. 아, 바로 오늘 가서 먹겠습니다. 아니지. 좋은 날 먹어야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잠깐 잠시만요. 우리 아버지도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아, 예, 예. 네 아버지 오늘 1등한 저 어때요? 나는 한우 타서 좋지. 이렇게 좋습니다. 좋지. 좋지. 좋습니다. 자 이제 아빠가 요제 MVP 발표만 남았습니다.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보조 식품 세트에 갖고 싶은 물건 시원하게 지르시라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우리 아니야 우리? 자 과연 MVP는 누가 될 것인가? 제가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MVP의 주인공은 불타는 정의란 대한민국 아빠 가요제 최종 MVP는요. 과연 누구? 축하합니다, 민수연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수현 씨, 수현 씨 전혀 예상 못한 표정이에요. 아니 진짜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아버지랑 둘이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손태진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윤아 아버님 계시지. 예. 아우 너무 좋은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짜. 더 여사 꺾어냈네. 예뻐해 주세요. 아이고 이왕 오늘 저희가 뭐. 뭐 서로 간에 애칭을 많이 나눴잖아요. 예. 혹시 우리 아버님은 혹시 애칭이 있으신지? 저희는 그 핸드폰에 서로 그 호칭이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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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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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감마마고 저는 왕비마마입니다. 마마마마 나시오. 이제 여기서 들을 줄이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신년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 특별기획 대한민국 아빠 가요제 즐거우셨나요? 예! 예! 아 너무 많이 저희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무대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